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니네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케 하신 주님,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독교 국가의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설립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사용당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발전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조차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사상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지 못할 때에 오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왕이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마음은 갑박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교국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민족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의정자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이루를 위하여 먼저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교회와 교회가 목회자와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가 진정으로 제 위치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과 마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